주경 야동. 자, 그럼 우리 외우는 거 절대 없는 거. 대기압 플러스 개기압인데, 개기압 줬어? 진공압 줬어? 진공압 줬죠. 그러면 얘는 대기압 마이너스 무슨 압? 진공압 들어가는 거야. 그럼 대기압 얼마 줬어? 국지압 1kg per cm 자승 줬어. 마이너스 진공압은 2cm Hg 줬어. 이제는 되지. 1 빼기 2 해서 마이너스 1 이런 말도 안 되지. 킬로파스칼로 단위를 바꿔야죠. 그럼 우리는 1 킬로그램 퍼 센치 자승이야. 그럼 킬로그램 퍼 센치 자승이니까 1.0332 표준 대기압 외우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 얼마? 101.3 하면 얘가 단위 뭐로 바뀌어? 킬로파스칼 빼기 2야. 센티미터 Hg인가? 우리 표시하기 쉽게 20 하면 뭐로 돼? 미리 Hg지. 그럼 나누기 얼마? 760 나눠주는 거야. 그럼 760 미리 Hg는 101.3 단위 뭐? 킬로파스칼. 계산기로 누르면 얘가 뭐 나와? 킬로파스칼 하고 나오겠지. 이렇게 고치는 겁니다. 이게 한 문제. 다음 온도 우리 외워달라고 그랬어요. 전번 시간에 했습니다. 그래서 반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는 무슨 온도 봤죠? 얼음이 어느 온도? 0도. 끄는 온도? 100도 해가지고 우리는 도씨 섭씨 온도예요. 섭씨 온도는 후분지 5에 F-32도. 이거 암기 하셔야 된다. 답이 얼마라고 했어? 답 마이너스 40. 나오면 답이야, 이게. 섭씨와 화씨 온도에 눈금이 갖게 되는 온도는 하면 영하 40도 C는 영하 40도 F입니다. 눈금 숫자가 같은 거야. 그리고 또 온도 차도 같은 거야. 영하 40도 C니까 얼마만큼 추운지는 이해 되겠죠? 자, 이렇게 놓고 우리는 K. 무슨 온도? 절대 온도. 도씨 도하기 얼마? 273. 이거 매번 한 문제. 매번 한 문제. 그냥 나와. 도씨 도하기 273. 그 다음 랭킨 온도는 잘 안 나와. 그래도 우리는 기억하자. 랭킨 온도는 도 F 플러스 얼마? 460. 예,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460. 자, 이렇게 놓고 이제 열량 들어갑니다. 열량. 그럼 이거 가지고 우리는 뭐를 열을 가해? 가스를 열을 가해. 그럼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 가스에다 열을 가하면 체적이 늘어나 줄어들어? 체적. 자, 우리 체적이라는 말도 한번 해줘야 돼. 그럼 우리는 이제 뭐 했냐? 압력 했어요. 압력 부호 뭐? P. 그죠? 온도 부호 뭐? 대문자 T. 체적 부호는 V입니다. 대문자 V 씁니다. 체적이냐 부피냐. 이제 말을 다 정해놔야 돼. 어우, 나는 체적이라고 그러는데 어우, 저는 부피를 했습니다. 그러면 애매하지. 그래서 우리는 부피라는 말을 안 씁니다. 체적이라고 써줍니다. 혹시나 시험 문제에서 부피라는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뭐로 봐? 체적으로 보세요. 체적의 단위 우리 미터 삼승으로 놉니다. 요거 무슨 단위? MKS 단위로 미터 3승. MKS, M은 뭐야? 미터, K, 킬로그램, S, 세크입니다. 그래서 미터 3승 최적으로 봅니다. 그럼 CGS는 뭐가 돼? 센티미터 3승 쓸 필요 없죠. 자, 이래서 최적은 V 하고 오는 거야. 그럼 압력은 부호 뭐? P. 온도는 부호 뭐? T. 최적은 부호 뭐? V 이렇게 놓기로 한 거야. 자, 여기서 열량을 구합니다. 그럼 물이 있는가? 물. 기준을 지구상에서 제일 많은 게 물. 물보다 더 많은 거 뭐? 공기. 이걸 기준으로 잡는 거야. 그래서 공기를 기준으로 잡는 것도 있고 물을 기준으로 잡는 것도 있습니다. 자, 물을 4도씨에서 5도씨로 올릴 때
들어가는 열을 기준으로 잡은 거야. 정확히 얘기하면 4도가 아니에요. 자, 우리 열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 대기압 하에서, 여기 대기압은 무슨 대기압? 표준 대기압이지. 표준 대기압 하에서 물 1kg 온도를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을 우리는 뭐? 킬로칼로리. 그래서 공식 오늘 하나 외우세요. 쉬는 열입니다. G, C, 델타 T, 온도 차입니다. 이때 C를 우리 뭐라고? 요거를 비열이라고 합니다. 비열이다. 자, 오늘 요거 하나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중요한 공식이고, 예, 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렇게 해서 오늘 우리 따진 거 압력 하나 본 겁니다. 차곡차곡 나가는 거예요. 차곡차곡. 자, 여기까지 해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압력, 열량 하면서 현열과 잠열 나가는 것으로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